우현 선수 스타 잘해요? 아니요. 스타 좋아해요? 아, 스타 좋아하죠. 아니, 야 초보인데. 네. 아 재밌습니다. 어렸을 때는 뭐 스타크래프트 프로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? 아니요, 그냥. 오늘 왠지 좀 경기 하기 전에도 느낌이 좀 좋았고요. 많이 긴장했는데 그냥 잘 풀린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. 그냥 변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좀 어이없게 많이 터졌는데 팀원들이 그냥 오히려 뭔가 팀원 중 한 명이 변수를 만들어서 쉬웠던 것 같아요. 되게 원래 평상시엔 잘 됐다가 요새 잠깐 또 안 됐다가 오늘 또 갑자기 잘 된 것 같아서 오늘은 되게 뭔가 좋았어요. 맨 처음 경기 전에도 분위기가 그래서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2주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뭔가 좀 많이 꼬여서 2주를 제일 고생했고 나머지는 뭐 똑같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아까 첫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그래서 좀 너스 선수나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지? 그냥 친구라고 뭐 선수라고 말해야 돼요? 아니 친구든 종석이나 아니면 도신이 형이 원래 막 또 안 맞으면은 서로 스크림 끝나고 피드백 할 때 되게 막 어떻게든 서로 한 맞추려고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열심히 한 노력 결과가 오늘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나 케어를 잘했어. 이제 나왔는데 원숭이 내가 탱커이를 너무 잘 먹어. 근데 대기는 왜 저리는 거야? 오늘은 내가 MVP니? 제가 침착해지는 게 있어요. 위도할 때마다. 그래서 그때마다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고 스크린 때보다. 위도 메이크업 버드링도 잘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맥크린은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. 뭐 그래도 형이니까 좀 그래도 한번 좀 아 그래도 프랙 형 잘하죠. 잘하긴 하는데 아 글쎄요 좀 모르겠네요. 아 위도 메이크업도 그냥 엄청 둘 다 높은 단계라서 잘 컨디션? 그래도 맥크린은 컨디션이 제가 좋아서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아직 뭐 대회에서 보여줘야 하니까 그냥 뭐 경쟁이라기 보기에는 이제 후렉 형도 이제 난 좀 준수하게 하는 편이라서 제가 배울 점도 배우고 그런 편이라 딱히 경쟁보다는 그냥 서로 돕고 그런 것 같아요. 네. 쭉 발을 뒤로 허리를 좀 숙여. 오 게시원해 제제 유동 회복도 쭉아씨왜 문안 좀 보셨어요? 장구아 안 되잖아. 아 여러분 이렇게 돌려 어깨를 경기 안 되는 거 이렇게 손을 한번 펴고 이렇게 좀 돌려 이렇게 어깨를 너무 크게 돌리지 말고 얘 못 들어오게 해 형 쳐다봐봐. 응나문 잠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길까? 나 좀 뒤로 가봐. 여기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게 야구할 때 어깨 푸는 거야 문현수. 사줘 형. 뭘? 핑크색깔 후드티. 내가 돈을 어떻게든 줄게. 막노동을 해서라도 줄 거야? 제가 기분이 나갈 수도 기분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이 뭐 좀 약해져 있거나 그럴 때는 제가 괜찮아 괜찮아 뭐 할 수 있다. 너 여태까지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팀에 합을 올리는? 괜찮았잖아. 아니 맨 처음에 동훈이가 맨 처음에 그냥 걸어가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딱 여기 관중석 있잖아 사람들 그러면 있으면 이렇게 딱딱 둘 다음에 관중석 끝에 가서 하자. 그게 낫겠다. 어떻게? 우리는 뭐 하면 돼? 우리 그냥 거머리 걸어다가 야 돌아서 이렇게 쏘면 우리 네 하면 돼. 뭐지? 올라가는 곳 바로 앞에서 거의 너무 멀까? 그러니까 검은색이 시작이라 치면은 검은색에서 한 단계 온 다음에 이제 스탠딩 앉아있는 그 자리도 있잖아. 우리 동훈이 좀 빨리 가게 냅두고 우리 천천히 걷자. 입장하고 나오면은 쭉 걸어간 다음에 관중석이 좀 앞에 있거든.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관중들이 이제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돌아서 이렇게 딱 하면 될걸? 그러니까 맨 처음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지나자마자 머리 부딪히지 말고 넘어지다. 살짝 그 중간에 거기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중간 정도.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? 우리 이제 지나가다가 얘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 관중석 가기 전까지 딱 시작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? 딱 한 다음에 관중석한테 하이파이브 다 치고 나가고 될 거야. 뭐 어떻게 해요? 저희 그냥 죽는 척 하면 뒷북 캐스터로 우리는 그냥 죽는 척 하면 그냥 동훈이가 지금 쏘잖아 죽는 척 해?
그러면 동훈이 형이 먼저 가요? 저 형이 먼저 가요? 동훈이가 먼저 가요. 아, 그럼 저희 뒤에서 맞아요? 어. 얘가 뒤돌아서 쏘면 우리는 아, 그만 뛰라고. 얘는 살짝 느리게 걷고 동훈이 좀 빨리 걷고. 동훈이 좀 빨리 걷고 우리는 좀 천천히 항상 그 먼저 쭉가. 창 코치님 이 아이디는 누가 냈어요? 이번 입장 세레머니 아이디어는? 내가 뒤에서 입장도 키면 안 돼? 그냥 얘들 다 같이 얘기하다 나온 거 같은데? 정민 코치님의 아이디어. 나는 원래 섬난 군안이었어. 근데 감독님이 구르기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아이디어 나온 거야. 구르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알지? 페이커 앞구르기? 네. 페이커 이상 급이야. 이제 구르기를 구르기가 가능한. 도신이 형 부를 수 있겠네. 난 안 되지. 아, 아직 안 됐어. 그래서 아까 너는 뭐? 내가 언제 그랬니? 말 조심하는 거 보소. 네 조심하. 원래 네 근데 저희 원래 분위기가 항상 가족 같고 되게 좀 좋고 앞으로 영상 막 계속 찍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